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늙어가는 소년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어가는 소년, 정철호. 어리다는 것은 땅에 코를 박고 하늘을 거리는 것. 젊다는 것은 하늘과 가까워지려는 몸부림. 늙어간다는 것은 땅에서 멀어지려는 아우성. 교회의 종소리가 12번을 치면 그림자는 사라지고 하늘이 됩니다. 네. 오늘은 늙어가는 소년을 읽어드렸는데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아이가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평생 이 아이가 늙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같이 늙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고통의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행이 없으면 행복이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밝음이 있듯이 어둠이 없이 밝음만 있다면 밝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시절이라 그저 놀고 먹는 것에 만족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나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는 하늘을 나는 것이 그저 꿈이라는 것을 알고 죽음에 대한 생각에 진저리를 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고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계가 12시를 가리키면 우리는 바람이 되어 날아갑니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라는 말이 되듯이 죽음도 어찌 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은 처음도 끝도 없는 무극입니다. 네, 오늘은 늙어가는 소년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